씨앗 뿌려놓은 백일홍이 많이 컸습니다. 비 온다고 하니까 옮겨줘야 할 것 같아요. 아이리스는 장마지기 전에 밑에 진 잎들을 다 따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물러서 보내기가 쉽거든요. 이런 겉잎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. 여기 안 그러면 여름에 여기에 곰팡이 생겨서 일찍 피는 나팔꽃입니다. 작년에 길가에서 씹어가서 오늘 심어봤어요.
오늘 시원해요. 한몸에서 꽃 색깔이 두 가지가 나와요.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작년부터 이런 색이 옆에서 나오네요. 이 한몸이에요, 얘네들이.